안녕하십니까. 송규진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쑥스럽네요. 저는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개인 저자에 대해서 아연에서 이런 행사 한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유민진 교수가 출판문화원 쪽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 이제 아연의 운영의 안건으로 아예 올리셨어요. 근데 또 우리 소장님이 흔쾌하게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우리 그 코아 사업 취지에 아주 걸맞게 책 그 발행일은 12월 31일,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나왔습니다만, 올 2월 25일에 이렇게 출간이 돼서 그때 이제 전체 12개가 이제 출판 기념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역사교육과 전공 수업에서 강의 교재로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총론 시간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학생들한테는 제가 역교과 학생들한테는 똑같은 얘기하면 니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출판 경위하고 내용만 제가 강의 시간에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저는 뭐 그 역사학을 전공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만 항상 그 고민하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는 게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로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따가도 뭐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역사는 이제 변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들이라 물론 이제 여기 저보다 역사학을 더 또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또 일반 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나온 용어고요. 이 개념은 지식의 탐구라고 합니다. 원래 개념이. 근데 여기서의 지식은 주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로서 그 대부분이 이야기 형태로 전승되고 기록된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굉장히 딱딱하다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과거의 역사의 원자료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뭐 주로 사, 감, 통감, 서, 기. 아마 여러분들 역사서 중에 이런 용어 들어간 걸 많이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게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글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뭐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원래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한자 여우는 객관성을 상징하는 중이라는 거하고 이제 기록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기록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사라고 하는 거를 별 의미 없이 생각을 하다가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관, 그러니까 역사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의 개념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왜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본인들이 본인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한국사를 하려면 한국을 제대로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해하는 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역사학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안다는 거,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나간 삶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발전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요즘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사를 전공하지만은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계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인류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또 인류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그 서양사학계에서 지구사라고 하는 그런 게 최근에 또 물론 꽤뭐한 10여 년된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선도해 갔던 조지영 선생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합류를 하지 못했는데 요즘 같으면 아마 그쪽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사, 세계사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여튼 뭐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역사의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역사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예, 이에치카가 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여기서 현재하고 과거가 뭐냐? 제가 이걸 책머리에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 얼머무리예요. 아니 뭐 저기 현재적인 인식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작년인가 하여튼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에치카가 얘기했던 거는 과거라고 하는 건 기록물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인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과거의 기록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 그렇다면 아 나는 통계하고 대화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통계 가지고 뭐 거의 그 수십 년을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책 제목도 통계화의 대화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출판문화원의 그 편집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아이고 선생님 그럼 이게 확안 와닿습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선생님 처음 생각대로 통계로 보는 쪽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책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대중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라고 제가 그책 제목에 썼거든요. 그랬더니 식민지 시기라고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유 그 사람이 딱 오더니 제가요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라고 써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뭐 식민지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막 붕괴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식민지 역사박물관 문제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아주 뭐그 친일 문제 가지고 연구한대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러니까 이 친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식민지라는 용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막 비판적으로 이제 막 공세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민지라는 용어를 쓰면 마치 친일파인 것처럼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은 그래도 일정 강점기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유 이게 원래 그건 아닌데 아 다행이다. 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써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박사 논문 쓰고 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식민지라는 용어를 제 논문에서 뭐 수천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세아 문제 연구소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런 발상의 전환을 못했을 텐데
제가 한국사를 전공하지만 세계사하고 한국사를 같이 묶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사 연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사 세미나도 하고 또뭐 비교사 강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 각국의 역사를 비교해서 보니까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독특한 나라고 또 한국이 그 강점된 상황도 다른 식민 지역과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식민지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제강점기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 이제 제국주의 침략주의가 이제 뭐 지배했던 시기고요. 동북아 뭐 당연히 뭐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책을 쓰면서도 이제 문제의식이 뭐냐면요. 단순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이제 역사학교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하나는 이제 수탈론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수탈론 쪽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수탈을 당했다고 해서 제국주의를 욕하고 뭐 이건 뭐 비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다만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는 제가 막연히 이렇게 살펴보면 제국주의 못한 거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팽창을 못했던 게 결과적으로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 칠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주변 국가를 침략했다면 제 양심을 가지고는 아마 계속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사죄하고 미안하다 막 돌맞으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는 좀그 탈피하자. 그러니까 제국주의 안한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제 전공이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뭐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 시기에 살았다면 과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친일파를 욕하고 또 민족해방운동 했던 분들을 존경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친일파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해방운동가의 삶은 너무나 힘들죠.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절대 위대한 인물 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강의 때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얘기. 예, 제가 지난번에 제 강의 들은 학생이 또 고맙게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뭐 이건 다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그 역사 문제가 여전히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인문학이 홀대받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역사 문제가 당분간은 해결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역사 문제가 대두되고, 어쨌든 과거의 역사, 이게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저의 입장은 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갑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을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앞으로 아까 제가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아마 을로 살았던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돌팔매질은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식민이란 용어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 한국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원래 고전적인 의미의 식민지는 이주 식민지죠. 이주 식민지. 그러니까 모국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니들은 다른 데로 옮겨라. 그 순응하면 그냥 계속 밀려나가서 바다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항합니다. 저항하니까 대량 학살합니다. 물론 최근에 인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대량 학살의 결과가 아니라 뭐 전염병 때문이다 등등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대량 학살이 자행된 거를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지 식민지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병참기지를 담당한다든지
또 이제 착취 식민지, 그래서 수탈과 전략적 이용의 역할 담당.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민지의 개념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비교 연구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식민지라고 하는 거를, 식민지 개념을 큰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민지 역사 박물관도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정말 수구 꼴통들 얘기하는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과연 식민지 역사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채택했을 때이 식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사적으로 이 한국 병합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근데 뭐 오늘 이런 얘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제가 이제 그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서 이 작업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분들의 의도는 이제 조선후기 경제는 정체적이다. 그 다음에 식민지시 경제 성장률이 지속됐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시설이 건설되고 근대적 제도 도입하고 공업화와 도시화. 그 다음에 조선인도 자본 축적에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도 비숙련공, 숙련공, 기술자와 기능자, 관리자로 다양화됐다. 근데 여기 나온 이러한 설명 중에 사실 들어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 밑거름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밑거름 안된게 어디 있겠어요. 다 따지고 보면. 다 그게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이어지는 거고, 뭐 역사의 연속과 단절 이야기합니다만, 단절적인 부분도 있고,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뭐 그냥 수용할 수도 있는 뭐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의 그 어떤 연구 중에 가장 유력한 근거가 통계입니다. 통계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역사학계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논리는 친일의 논리다.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다뤘던 통계를 제가 이제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일제강점기 무역액 추이를 통해 본 통계 조작의 한 사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1930년대 조선공업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선공업화의 결과 조선경제가 발전했고, 그래서 30년대에 무역액이 아주 급증했다라고 하는 요 그래프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쨌든 한번 통계를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로서는 정말 제가 희열을 느꼈던 게 이제 그 다음번에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는 어땠지 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1876년부터 일제 강점기 뭐 이렇게 따져 보면 여기는 사실 그 미미하기 때문에 숫자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전체 통계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 시기의 무역액 추이도 만약에 그 개항 이후 통계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이건 급증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 대한제국 시기의 무역액 추이만 놓고 봐도 발전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10년대 무역액 추이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급증을 하죠. 무역 성장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사실 10년대입니다. 근데 이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보여주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때 이제 늘어난 이유는 경제사 전공하시는 분은 알것 같아요. 김인 선생 아시겠죠? 그 1차 세계대전 때, 아시아는, 물론 그 일본이 그 중국에 있었던 독일 조차제를 공격합니다만, 그거는 뭐 금방 전투가 끝난 거고, 유럽에서 주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아시아 쪽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예요. 근데 이때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정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년대. 그리고 이제 30년대 일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수출 진흥 정책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장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일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년 이후 보면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서 막연하게 아, 그거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문제의식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수탈론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문제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얘기하면 하여튼 갑질 당했다는 거죠. 우리 조선인들이.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조선인의 삶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사 직전에 처참한 삶이 없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이 훨씬이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자료는 그런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어졌던 부르주아의 어떤 문화, 그다음에 모던 걸 이야기, 영화 요즘 뭐 최근에 그 일제강점기 영화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휘황찬란한 거. 그걸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대다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식량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1910년 대비 1945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건 전쟁 시기니까 그 일본에서도 식량 소비량 뚝 떨어졌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닌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전쟁 시기에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럼 늘어났느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늘어났다면, 그래, 뭐, 좀 생활 수준이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1910년하고 비교하면 떨어졌다는 겁니다. 총독부에서 계속 고민한 게 조선인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식량 소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유명한 그 우가키 총독이 농촌진흥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주력한 게 아무튼 조선농촌의 어떤 파멸현상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거든요. 그 결과 파멸되는 걸 방지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원래 의도대로 무슨 자영농이 더 늘어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에 이제 충국농가, 이것도 다 사실 총독부가 남긴 기록에 입각한 겁니다. 전체 농가의 48.3%가 충국농가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총독부가 충국농가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대로 식량을 못 먹는 사람들. 그래서 뭐, 촉은 목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충국농가라고 했는데, 무려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인구의 대부분은 농업 인구였죠. 그러니까 대다수 조선인들, 그러니까 충국농가 아닌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정말 아사 직전에 이른 사람들. 이게 전체 통계를 보니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의복 사정도 대부분 열악한데 이거는 굉장히 요 통계는 아주 물론 전체 통계는 아니고요. 한 마을의 통계인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선총독부 그 조사월보에 나오는 통계거든요. 저는 이거는 검열관이 실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통계를 과거에 우리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스탈론자 중에 아주 유명한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놈이 만든 통계 어떻게 믿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건 기록물이고,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지배자들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찾다 보면 이렇게 우연치 않게 분명히 이런 통계들은 일본이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데 이게 가끔 눈에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 토막민이라고 이제 일제시대 때 도시근교에 살았던 비참하게 살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뭐 자료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토막민 통계가 아니라 충남 당진군 송악면의 오곡리라고 하는 마을, 오곡리 마을 사람들의 의복 사항을 보여주는 통계예요. 근데 이런 통계를 딱 보여주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아 이건 지역적인 통계다라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통계 중에는 지역적인 통계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봄 가을에 1인당 평균 의복수가 1.4벌, 여름에는 1.5벌, 겨울에는 1.6벌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을에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가난한 마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것들은 추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발간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과 스탈론이 논쟁하던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의 어떤 사회경제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통계청 보면 조선총독부 통계연부 정리 아주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있는데 이 낙성대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가면 또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정말 대단한 게 어쨌건 최근까지 통계도 정리를 했어요. 최근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김인희 선생도 계신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몇 분이 개항기부터 그 이제 해방 직후까지 이렇게 통계를 정리한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뭐 제가 기존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통계청이나 다 이게 공동 연구 작업의 문제점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뭔가 딱 찾고 싶을 때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체제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책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작업하면서 통계청에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통계청 담당자한테 야 니들 정말 엄청난 작업을 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일제강점기 통계를 그렇게 아주 방대한 통계를 입력을 해놨다라는 것에 감동하고 근데 다만 굉장히 좀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통계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몇 퍼센트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니들 조금만 바꾸면 정말 이거 대단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담당자 얘기가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제가 무슨 예산을 원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번 작심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코아 사업단의 교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지원했는데 다행히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로서는 제가 괴로움을 상당히 이제 덜었는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게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출판문화원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아직도 이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대단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 내용은 제가 이제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그 다음에 이제 조선통계연감은 남조선 과도정부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48년에. 사실은 1943년 판 통계연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쭉 정리한 거를 남조선 과도정부에서 발간한 거고 똑같아요. 그 체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이제 공간자료. 그러니까 사실 비밀 자료를 찾아서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그 대학원 수련 아직 수련 안 했나? 하여튼 박우현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재고부의 설명 자료 다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조선총독부 통계원부 우리 선배한테 받았어요. 40여 번, 그 당시에 몇백만 원짜리였거든요. 이 양반이, 야, 내가 원래는 일제 강점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다른 쪽 갈래. 그러면서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게 제가 평생 제가 이제 우려먹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내가 그 나보다 더 절실하게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끝나고 이제 박우현 선생한테 제국의 설명서를 제가 다줄 거고 또몇 사람들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만약 보는 책이면 지금은 못 주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줄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리 고려대 경제학과의 이현창 선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는데 선생님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는 요즘 조선후기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송 선생 아 저기 일제시대 자료 언제 한번 다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내 것도 지금 남주는 판에 그렇지만 제가 아 그러면 그 양반 책을 우리 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계속 볼 책은 옆에 끼고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인구, 농림수산업, 강공업, 재정, 금융, 교통, 통신, 상업, 무역, 교육 사법, 경찰, 의료 부분, 종교, 사회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개황을 제가 이제 예전에 쓴 책에 개황 부분이 없이 통계만 잔뜩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별로 크게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황 부분을 써면서 개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제시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통계된 해설.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책이 지금도 500쪽이 넘거든요. 안 그러면 아마 한 1,500쪽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원래 한만원 정도에 했으면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출판문화원의 여러 가지 이제 제작비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단위로 끊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원통계,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끊은 원통계, 에다가 지수하고 비율 제가 다 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는 뭐 이렇게 안 됐고 기본적으로 체제를 이렇게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책 바로 쓰고 그 국사편찬위원장인 조광 선생님을 제가 드렸더니 이 선생님이 19년 거를 제가 안 넣었거든요. 아니 19년 인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제가 입력한 통계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또, 왜냐면 또 통계 중에 잘못 입력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책을 바꾸는 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세아 문제 연구소 홈페이지 디지털 아카이브 란에 이 책의 제목인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 경제사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입력한 통계를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이 갖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뭐 한계일 수가 있는데 비밀 자료 발굴해서 역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통계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사회 문제랑 관련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제 노역 동원, 성노예 동원 관련된 통계까지 물론 이제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작성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일단 저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발 갑질이 없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비판하는 이유는 물론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는 뭐 일본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우습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 구구절절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막확 와닿는 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기소불역 물시여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배우는 자세 갖자. 그러니까 우리 남 욕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배우고 나쁜 거는 아유 저거 나쁘니까 바꿔 나가자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헌정을 하야시 에이다이 선생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머리 혹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분한테 헌정을 했냐? 제가 이제 이 책을 출판을 서두르다 보니까 한그 2, 3개월 동안 제가 정말 열몇 시간을 PC를 보면서 통계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막 손에 마비 현상이 왔었어요. 그때 더군다나 이제 막 강의도 준비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강의 준비하고, 그런 시간 빼고는 제가 거의 전적으로 책 집필하는 데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순간, 야, 이거 사실 돈몇푼 받지도 않았는데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나? 한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2017년에 하야시 에이다이 선생의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1927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찍은 그 다큐멘터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양반이 폐암이 걸렸어요. 말기 폐암 판정 받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합병 증세가 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손이 마비되는 현상이 왔어요. 손이.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자료를 우리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도 뭐 수십 권을 만드셨고. 그런데 자기만이 아는 자료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두달 전에 이게 손이 아무튼 마비됐으니까 손가락이 이게 만년필을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년필을 자기 손목에다가 묶고 테이프로 그러고서 이렇게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큐멘터리가 딱 끝날 때 이러고 두달 뒤에 돌아가셨다. 이 자막이 나왔어요. 솔직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야, 일본 사람이 한국인 강제 노역 문제 가지고 저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갔는데 도대체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럴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여튼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이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완전히 꾀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힘이 났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이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사실 저의 사부님이 이제 강만길 선생님인데 아, 뭐, 사부가 아닌 사람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역사학계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뭐, 많은 분이 안 왔지만, 우리 그 지금 박사 논문을 준비하거나 석사 논문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제 대학원을 가실 분 있으면은, 아, 정말 한번 이 강만길의 역사학을 이제 구태의연하다라는 쪽으로 몰아가서 새로운 역사학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